만나. 가서 근무 볼게. 예, 알겠습니다. 너 이 새끼, 나한테 한 번만 더 걸리면 뒤진다. 알았어? 알았냐고? 어? 대답 안 해? 대답 안 해? 아 미친! 자! 자 다들 마십니다. 자 한잔하시죠. 마시냐? 나한테 한번 데리고 와봐. 내가 남자들은 어쩜 저렇게 하나같이 똑같은지. 걔를 어? 근데 우리 오빠 뭔가 달라. 아 너무 추한데 안 돼. 죽은 아내 못 잊는 남자. 35번 괜찮나? 계장님 죄송합니다. 무슨 일이야? 야, 뭐 3개월 전 애가 있었다는데. 아 그런 게 있으면 얘기를 미리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미련한 년. 35번! 정신 차려!
아이 때문에 너까지 포기하지 마. 넌 아직 살아있잖아. 죄가 없으면 없다고 말해. 나에 대해서 뭘 한다고 그래요? 나 같은 게 말해도 아무것도 안 믿어주면서.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냐? 씨발 미안하다. 나 너무 부모다. 손대지 마요. 나 여기서 나갈 거야. 손대지 마요. 손대지 마요. 나 이제 나가고 싶어요. 가자. 대답하지 말고 들어. 너 여기서 나갈 거야. 나가면 곧장 한국으로 가. 야, 오랜만이네. 나 다시 여기서 근무하게 됐다. 야, 너 나갈 때 되니까 날 다시 일로 보내네. 시간 참 잘 간다. 미안하다, 나 때문에 너까지. 아유, 아니요. 너 태아가 너 갖다 주랴. 근데 소준아, 그땐 왜 그랬냐? 글쎄, 고맙다, 친구야.